2022년 7월 24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에 오전 예배를 끝내고 이제 교제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샘물을 흠뻑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술에 취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삶에 각인시키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근육이 살찌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비차 권면하고 서로 떡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샬롬.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을 향해 갑니다. 인류 역사상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가장 위대한 사건은 뭐가 될까요?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큰 사건은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성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언제 그날이 올까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주님이 재림을 하긴 하는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광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재림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들 중에 시한부 종말론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1999년 12월 31일 12시 22분에 온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집 재산 다 팔아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 얼마나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 말씀에도 모른다고 그러죠.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이걸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 말을 믿으려고 잘 안 해요. 그리고 설사 믿어도 그렇게 강력하게 안 믿습니다. 아예 뭐 예수님 재림하는 건 둘째 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 받고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면 되지. 예수님 재림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림 신앙이 많이 약화됐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런데 이 신앙의 생동감을 유지하려면 재림 신앙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의 재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가 생길 때 왜 이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냐 하면은 이 재림 신앙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재림한다라는 걸 정말 제대로 믿고 있었거든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훨씬 가까워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런 일에 너무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태풍이 불고 번개가 치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이제 오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수님 이제 오십니까? 아름다운 유성이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지면 주님 지금 오셨습니까? 하고 고백했다.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번개가 왜 치는지, 유성이 왜 떨어지는지 우리는 이제 과학 공부를 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처럼 그때는 예수님이 오기를 갈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 가능하면 조금 이따가 오세요. 예수님 내가 조금 즐기고 살게 조금 이따가 오세요. 나 지금 벌어놓은 돈 이거 다 써야 되니까 예수님 조금 이따가 오세요.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지금 오셨습니까? 안 왔어요. 그러면 재림 신앙을 이제 포기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제 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다릅니다. 사람의 천년은 하나님의 하루라 그랬어요. 사람의 천년은 하나님의 하루다. 시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일 앞에 뭐라고 나와요? 때가 그랬죠. 때가. 이 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의 때. 인간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다 맞춰서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때를 맞춰놔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뭐가 찼고? 때가 찼고, 때가 찼으면 뭐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너희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내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할 시간이 훨씬 가까워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참 그 사람 신실하네. 그 말은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진다 그런 얘기.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에 집착해야 돼.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입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오는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뭐냐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고 있으랍니다. 등불을 켜고 있으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기름이 우리 성도들이 등불을 켜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기름이 불을 켜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름이 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입니다. 뭐 하라고 그래서 주님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해하라,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뭐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기름입니다, 기름. 그래야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와서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주님이 문을 열진 않아요. 주님이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열어줘야 됩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자고 있으면 문소리가 들릴까요? 안 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언제 올지 몰라. 2경이 올지 3경이 올지 새벽 2시 3시에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말입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잘 지키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았던 그 고통 왕따 당하는 거 아까 왕따 당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왕따 당하고 외롭고 슬프고 힘들었던 너의 그 기름 네가 준비한 그 기름 있으면 내가 거기에 불을 댕겨줄게 그 얘기 그래야 복이 있다는 거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들어올 줄 알면은 준비 다 해놓을 거 아니에요. 미리 문 다 잠궈놓고 뭐 귀한 물건은 다 딴 데 채워놓고 할 거 아니에요.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아야 돼. 세상 사람은 몰라요.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그런데 우리는 알아. 왜? 하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다 아니까. 우리가 생각도 못한 때에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잘 준비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구원받았다는 것을 미지근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한 번 더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면요. 저절로 입에서 나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천국 티켓 받은 사람이야. 확신이 생겨. 자신감이 생겨. 자신감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세상에 나가면 겸손하라. 종말 신앙은 재림 신앙은 성도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고 교회 나오게 하고 막 헌금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재림 신앙은 천국의 상급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재림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확신. 뭐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아 이제 다 끝났다. 아니면 뭐 인생에 좀 문제가 생겼어. 아 이제 다 끝났다. 자포자기 해버리고 다 끝났다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절망해버리고.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하루 눈 뜨면 그냥 아 일어났나 보다 눈 뭐 밤이 되면 아이고 자다 뭐 아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뚜렷한 목표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책임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종말이 왔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일도 안 하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제 뭐 예수님 올 건데 뭐 곧 지구가 멸망할 건데 뭐 내가 살아봐야 뭐 하겠노 일해봐야 뭐 하겠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서로 덕을 세워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덕을 세우는 건 사랑이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덕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조금 배웠다고 인생 좀 살았다고 다 아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덕을 세워라?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뭐 불교 저기 절에 다닌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막 절에 다니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도 안 됩니다. 타 종교에 대해서도 겸손한 태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영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뭐냐 하면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게 영성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신앙을 가져요.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무리하게 굴면 안 돼요. 남을 비난해서도 안 돼요. 남을 비난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나는 믿음이 최고야. 나는 아주 믿음이 깊은 사람이야. 이런 걸 증명하려고 남의 믿음에 대해서 막 깔보고 교회를 몇 년 다녔냐 물어보고 자기는 30년 다녔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걸로 증명하면 안 돼. 뭘로 증명해라?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거룩함이 쌓여진 상태. 어? 내 신앙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거룩함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영성은 저절로 우러나옵니다. 음식점에 가면은 이런 사람 있어요. 아, 좀 음식 좀 빨리 안 나옵니까? 그 좀 내가 온 지가 언젠데 지금 음식을 지금 이미 30분째 이러고 있어. 그 음식을 내와요. 아,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식당 주인이 음식을 내와요. 그러면은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도 안전하는데 참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하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입술에 침이 마르도록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해왔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면 삶의 모습을 덕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누가 교회를 다니고 싶겠어요? 누가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이 신앙인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 덕스럽게 행동을 해요. 덕이 따라요. 덕이. 겸손과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때를,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때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론 신앙은 덕을 필요로 합니다. 재림 신앙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양보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무조건 퍼줘야 합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 주어진 구원은 이 땅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